또 뭔 소리요? 아닙니다 어머니. 우리 사단의 규정에 있습니다.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와서 사인하면 하룻밤 매박 줍니다. 도와주십시오. 저는 그날 저녁 아들이 탈영을 막아야 되냐, 다음 내 스케줄 강의 가야 되냐 고민에 빠졌다가 끝내 아들 탈영을 막기로 했습니다. 잘하셨어요. 남편한테 속이고 부대로 달려와서 서류에 사인하고 있는데 여자친구라고 왔는데 이 예비 시엄마한테 이사할 잡돌이가 아닌 거예요. 너무도 홧김에 서류 다 작성하고 아들 니네들끼리 잘 먹고 잘 놀다 들어가. 엄마 갈게. 그러니까 그때 아들이 달려옵니다. 어머니 현금 있으면 좀 주고 가십시오. 그때 당시 5만 원권이 금방 나왔을 때였어요. 돈 지갑에 거의 모시고 다니고 있던 5만 원권 두 장을 아들 앞에 다 빼주고 버스 타고 오는데 뚜껑이 열렸어요. 집에 오자마자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남편은 여보 수고했어 강의 갔다 오는 줄 알고 내 가방을 받으며 웃는데 웃는 모습을 보니까 그 아비의 그 아들이 똑같이 생겼어요. 여보 당신 맨날 그랬지 비교봐야 된다고. 대한민국 군대 절대로 북한 애들 못 이겨. 왜요? 고생 못하는 이놈들이 어떻게 북한 애들 이겨. 절대 못 이겨. 화가 나셔서. 화가 여보, 나셨구나 진짜. 밖에 가서 강의하고 왔습니다. 됐지. 집에서 또 무슨 강의요. 그래서 신랑한테 오늘 있은 일을 다 발설을 했습니다. 그때부터 신랑이 어명이 내렸어요. 너 이제부터 아들 일에 빠져. 그때로부터 석 달이 걸렸어요. 저한테 이상한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. 석 달 후에. 조용범 어머님입니까? 네, 우리 아들 용범이 맞습니다. 제 용범이 대대장입니다. 예. 왜? 내일 아침 9시 반까지 아버님을 모시고 부대에 꼭 와주셔야 되겠습니다. 무슨 일이에요? 뭔 일입니까, 대대장 동지? 사고다. 나는 속이 타서 뒤집어지는데 이 대대장은 전화기에서 계속 웃고 있어요. 그러더니 갑자기 전화기 안에서 수화기 소리가 들리더니 어머니 어머니 사단에 급한 회의가 있어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 전화기를 놨어요. 그날 밤 북한 따발총 같은 이 여자와 우리나라 해병대에 갔다 온 우리 남편은 밤새 그 잠을 못 잤어요. 부대로 달려갔습니다.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냐. 저희 아들이 부사관 학교 가겠다고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. 직업군인이 되겠다고. 직업군인. 아들을 끌고 나갔어요. 야 너네 부대 지간한테 협박받았니? 거기는 왜 또 간다 그랬니? 그런데 저희 아들이 제 눈을 반드시 보더니 어머니 어머니 다섯 달 군대에 있어 보니까 군대가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. 저 여자친구하고도 다 합의했어요. 어머니 직업군인으로 남을 KBS